60대 여자가 꼭 알아야 할 돈 관리법 43가지. 이응, 30대 여자를 가난하게 만드는 잘못된 생각 7가지. 돈에 대해 배운 적도 없고 왠지 두려워요. 돈맛 알면 팔자 사나운 여자라고 낙인 찍히지 않나요? 아무래도 재테크는 바깥일 하는 남편 몫이잖아요. 재테크를 하고 싶어도 수중에 돈이 있어야죠. 온통 숫자 천지라 너무 어렵고 자신이 없어요. 목돈 벌기도 힘들고 재테크 하는 재미도 별로예요. 설마 저 같은 사람 돈까지 노리고 사기를 치겠나요? 이응, 30대 여자가 반드시 돈 있어야 하는 이유 6가지. 자립이 없다면 인격적 자립도 없다. 남편 모르는 비자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자실현과 새로운 도전에 쌈짓돈은 필수다. 갑작스런 남편의 부재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 경제적 준비 없는 이혼은 인생의 덫이 된다. 경제력을 갖춘 당당한 여성의 노후만이 아름답다. 이응, 30대 여자가 재테크에 적격인 이유 7가지 14. 주부의 24시가 모두 재테크와 관계에 있다? 15. 특유의 안전 성향으로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 16. 실수를 순순히 인정하고 재빨리 해법을 찾는다? 17. 여성 특유의 인맥 관리는 성공 재테크의 지름길이다? 18. 섬세함의 순발력과 결단력까지 합쳐져 금상첨화다? 19. 몸에 밴 절약 습관과 희생정신은 재테크 최고의 미덕이다? 20. 여성 중 상당수가 종잣돈 정도는 어렵지 않게 모은다? 이응, 30대 여자가 부자 되기 위한 원칙 7가지. 21. 재테크를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공부를 해야 한다? 22. 경험은 다다익선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나서라? 23.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 하루라도 더 굴려라? 24. 정부가 관건이므로 곳곳에 우군을 심어두어라? 25. 재테크는 긴 호흡이 필요한 장기 레이스란 점을 명심하라? 26. 죽어라 무식하게 모으는 게 종잣돈 마련 비법이다? 27. 불확실한 재테크 시장에선 기본과 원칙 준수가 해법이다. 이응, 30대 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재테크 8가지. 28. 전업주부라면 새어나가는 돈줄부터 통제하라. 29. 맞벌이 주부라면 남편과의 일체감이 중요하다. 30. 미혼 여성이라면 몸값 올리기가 최고의 관건이다. 31. 이혼 재테크의 첫 출발은 자립 능력을 갖추는 일이다. 32. 원금 손실이 싫은 안정형에겐 예금이나 채권이 좋다.
33. 못 먹어도 고 외치는 공격형에겐 주식이 최고다. 34.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는 입지 부가가치를 높여라. 35. 지방 거주자라면 등잔 밑에 진주밭을 찾아라. 이응 30대 여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재테크 대상 8가지. 36. 여성 재테크의 핵심은 그래도 여전히 부동산이다. 37. 따지고 보면 주식만큼 여성에게 어울리는 재테크도 없다. 38. 간접 투자 시대의 펀드만큼 유력한 재테크 상품도 없다. 35. 무턱대고 금융상품을 무시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 40. 어렵다는 편견만 버리면 목돈 투자엔 채권이 짱이다. 41. 여성 창업은 남성 창업보다 성공 확률이 훨씬 높다. 42. 황금 재테크는 저금리 시대 틈새 상품의 총화다. 43. 개는 잘만 활용하면 매력 덩어리인 재테크 상품이다.